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.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특위사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설문조사 결과 등 최종 보고를 받습니다. 연금특위는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하게 됩니다.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등 이른바 마약음료 사건을 벌인 일당의 4명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열립니다. 앞서 1심에선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. 법원이 어두워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가 낸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오늘 진행합니다. 주총이 열리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두워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.